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우리가 주일 성수 가운데 또 기뻐 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자기 자신을 확증하라 합니다. 내 자신들을 확증하십니까? 해야죠. 앞으로 못했어도 해야죠. 자기 자신을 확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가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정말 우리가 매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시험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아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백성인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시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정말 믿음의 후손이구나. 기왕면에 믿음의 후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너희가 아느냐?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데. 그렇죠?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은 만약에 내 안에 예수가 없어 있는지 어쩌는지 버림받은 자 아니라 이랬다고요. 우리가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확증과 또 모든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려 하면 언제 그런 시간을 가질까요? 아멘. 맞아요.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막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을 때 가서 막 아무나 뭐 그냥 뭐 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 받으면은 어떻게 기도하냐? 성령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나의 육체적인 힘이 아닌 그 힘이 아닌 또 내가 뭐 내 맘대로 해서 내 주님을 불러야지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기도. 이거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런데 그 기도가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합니다. 자, 구원 받으면 성령으로 기도한다.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거든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구원을 받은 자에게 성령에 이끌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하게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진정하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겸손히 기도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애걸복걸하면서 기대하면서 아주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 보세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또 할머니 또 오래되신 분들 보면 아휴 하나님 어쩌지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온 신자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막 그냥 떠나가라고 그냥 막 소리 질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왔을 때 그게 기도예요. 이제 이거 나가면서 차츰 네,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됩니다. 굴곡이 이렇게 돼요. 뭡니까? 그래 내가 무슨 죄를 했습니까? 떠들다가 이제 무르익는 신앙이 되고 기도에 성령이 끌려가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면 싹 사그라들어서 매일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기도원 가서 보면 막 그런 모습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 막 따지는 사람 무지 많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조용히 깨갱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5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하잖아요. 회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간절히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아바 아버지죠. 당연히 깨우치고 나니까. 그래서 이 부르짖음 이러잖아요. 외치고 아버지 내게로 오시옵소서 주야 우리가 막 기도할수록 뭐 외침이 막 나오잖아요. 뜨겁게 뭐 조용조용 하나요? 막 강구함이 막 그 강해질 때는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 외칩니다. 하나님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때 막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또 애걸복걸 할 때 정말 간구하는 기도. 내 목숨을 다해서 던질 때 또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이러한 기도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 백성의 그 증거. 그 증거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속에 알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그 회심한 영혼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걸 또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할까요? 자, 우리는 주위에서 이런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나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뭐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런 소리.
그 많이 흔히 듣는 소리. 또 24시간 기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24시간 기도 운동.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상기도 이럽니다. 관상기도. 관상기도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관상기도. 그래서 이런 영적인 기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마련된 영성 기도 운동들이에요. 영성 기도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영성 기도 운동들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말을 들으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음성 있잖아요. 그 물리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뭐 직접 막 얘기를 하고 막 말소리 우리 사람 말처럼 이렇게 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믿는 것을 선언해요. 선언하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오늘 누군가를 길거리 가다가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100만 원을 줄 것이야 하고 꼭 줄 것을 나는 믿어 그리고 막 뱉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 줄 믿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거 그렇게 막 선언하는 거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게 뭐냐, 믿음으로 선언하기 운동이에요. 그런 운동하는 교회 있어요. 믿음으로 선언하기. 그러면서 너는 오늘 이뻐질 거야. 너는 오늘 기쁨에 차 있을 까면서 거울 보고 연습해요. 눈 뜨자마자 아 그리고 너는 오늘 이뻐 크, 웃어 웃어 이러가면서 그러면은 모든 사람한테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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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야. 그리고 너는 은혜롭다 은혜롭다 이렇게 할 거야 이런다고요. 이게 세뇌시키는 거. 이게 바로 믿음으로 선언하기 운동. 은혜 성형. 그래서 우리가 뭐 은혜를 우리가 말로써 다 보톡스 맞자. 그래가지고 주름이 쫙 펴졌어. 말로 우리가 기분으로 느낌으로 믿어서 난 오늘 보톡스 맞았어. 성령의 보톡스를 맞았어. 와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는 은혜롭게 막 한다지만 그게 말로 세뇌를 시킨다고 이게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진짜 막 충만해지고 우리가 기뻐 뛸 때 정말 주름도 쫙 펴져. 왜? 항상 웃으니까 편안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쓰는 여가 야 성령의 보톡스 맞았네 막 우리가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걸 세뇌시키면 되겠어요? 아니요. 말로 세뇌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은혜가 들어가줘야 돼. 내적인 은혜가.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세뇌시켜서 다 성형 의사, 성형외과 의사가 돼가지고 다 성형시키는 줄 알아요. 기도할 때 내가 믿는 것을 선언하면서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선언하기 운동.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 모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몰라서 나온 방법론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그 잘못 드리는 이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잘못 드리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서 기도 중에 어떻게 하느냐, 영적 체험을 막 추구합니다. 영적 체험 나한테 내려주세요. 오늘 뭐 좀 이상한 게 온 거 아니야. 뭐 그분이 오셨다 막 이런다고요. 자, 아까 그 얘기했던 관상기도, 우리가 그 관상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관상기도에 의해서 어떤 그 영적 체험이 무궁무진하게 일어나는 것이구나 막 이런 줄 안단 말이에요. 관상기도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첫째 관상 이런 단어 있잖아요. 관상이라는 건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관상 함께라는 뜻의 콘 C-O-N, 콘, 콘이에요. 콘과 이교의 성소, 이교도 다른 그 종교의 성소, 또 혹은 후대의 기독교 성소, 기독교 성소를 뜻하는 템플럼의 합성어입니다. 템플럼. 그래서 이 사물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장소인 성소에서 사물들의 근원인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것.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템플런이란 뜻은. 그래서 그리스 교부들 중에서 일부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직접적 그 경험을 테올로기아라고 했습니다. 테올로기아. 근데 오늘날 관상 기도를 강조하는 그 사람들은 말로 하는 기도는 깊이 있는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우연적인 실체들 안에서 모든 실체의 근거이며 또 참된 실체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을 관상기도라 합니다. 그래서 이 관상기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뭐라고 하느냐,
언어나 심지어 마음속에 그 이 심성들 안에 있는 이 심상들도 사용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향하는 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향하는 기도, 즉 어떤 뜻이냐면은 주 앞에서 어떤 이미지나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마음으로 주님을 지향하는 기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지향합니다. 마음속으로만. 그런데 또 요거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또 침묵 가운데, 침묵하잖아요. 침묵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품 안에서는 품 안에서 쉬는 기도. 주님의 품 안에서 쉬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쉬는 기도. 침묵하면서 하는 겁니다. 말이 없어요. 조용히 이렇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관상 기도는 결국 어떻게 하느냐? 결국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 이렇게 가면서 쉬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느냐?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를 또 계속 지향하는 것입니다. 아직 고요가 막 흘러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 의식 너머의 상태까지 갑니다. 무아지경 있잖아요. 무아지경. 바로 의식 너머의 상태에 이르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 머무르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관상기도, 이게 바로 이 말하는 상당수 그 지도자들은 신비주의, 신비주의 또는 천주교적 전통, 천주교적 전통과 동양 종교 있잖아요. 동양에 있는 종교들. 그 동양 종교들의 그 수행법, 수행하는 법이 있어요. 수행법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곤 하는 것이 관상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과 의식 자체를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생각, 의식 이런 자체를 다 넘어서야 한다. 따라서 어떤 그 종교적 그 명제 제목이 나오잖아요. 종교적 명제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도 넘어서야 한다. 모든 걸 다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해서 어떻게 했냐? 무념무상. 무념무상의 상태로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념무상입니다. 요가에서 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무념무상.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요가가 안 좋아요. 요가가 그 바람직한 그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임재 방식은 이 선지자가 원하여서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의 임재 방식은 어떤 거였냐면은 선지자가 원하여서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그곳에 갑자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즉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말씀이 임하신 것이에요. 그게 임하신 것이지 뭐 사람이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뭐 기다렸다가 듣는 거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뭐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오늘은 주님이 오실 거야 들 닦아놓자 막글 닦아놓자 주여 옷이 없어서 성령이여 옷이 없어서 뭐 이런다고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권한에 의해서 언제 임하신 것인지 하나님이 갑자기 말때 성령의 이끌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주권적인 역사예요. 전적으로.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 관상기도를 주장하는 자들 이렇게 보면은 고요와 침묵을 지향합니다. 얘네들은 고요와 침묵을 지향함으로써 이걸 통해서 그 고요와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한다 이럽니다. 이게 관상기도예요. 잘못된 거죠? 관상기도.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이 합하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정화, 뭐 주입, 또 합일 단계 이렇게 나아가려 하는 이러한 운동을 뭐라냐면 반펠라기우스적. 반펠라기우스적인 이 천주교의 사상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관상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기도를 알으셔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이 참된 기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존하여서 성령님의 감화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기도예요. 결국 관상기도는 종교 혼합주의
또 신비주의, 또 인본주의, 또 이 들숨 날숨, 이 숨이에요.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그래서 들숨 날숨이래요. 호흡기도, 어? 숨의 호흡기도 이런 걸로 개인 및 집단 그 최면술, 최면술이 포함된 자기 확신이에요. 최면술이 포함된 거예요. 자기 확신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를 제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를 완전히 제한시켜요. 인간의 방법으로 다 내가 호흡하고 내가 다 닦아서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참고로 알으셔야 돼요. 관상 기독구 주장하는 자들은 관상이라는 용어가 좀 이상하잖아요. 관상 요게 어? 그래서 이런 거부감을 좀 지우고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용어를 쓰냐면은 요걸 숨겨요. 관상을 숨기고 영성기도 이런 단어를 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영성기도를 알게 되겠죠. 영성기도 아니면 또 침묵기도 이릅니다. 침묵으로 조용 그냥 푹 잠드는 기도 어? 침묵기도 근데 묵상기도 합니다. 뭐 하세요? 나 말씀을 묵상 중이십니다. 뭐 이러면 나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거든요. 묵상 기도 중입니다. 이래요. 말씀도 없이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묵상 기도, 마음 기도, 내 마음으로 드리는데 지금 기도하는데 건드리지 마세요. 이제 마음으로 드리는데 마음 기도. 그래서 뭐 향심, 마음을 향한다. 그 마음을 향하는 그 향심 기도, 또 경청 기도. 그 다음에 또 호흡기도, 숨기도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런 용어로 바꿔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서 이 관상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관상기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무념, 무상, 뭐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영적 체험이 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된 거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올바르게 체험하려면은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기도 중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궁금하잖아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께서 이 우리 그 믿는 자들이 신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끄시는지 또 신자들이 기도 중에 성령의 일하심으로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를 누릴 수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보세요. 예, 성령 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멘. 자, 성령 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었을 때, 자, 보면은, 기도, 그러면 신앙자들의 보세요. 신앙자들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아멘. 자, 기도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고로, 기도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서 30장 2절.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감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때 성령께서 그 영혼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죄인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죄인임을 깨달은 이 영혼 죄인임을 깨달은 이 영혼은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세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자, 바로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기도하는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도우실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돕지 않고는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 회개를 회개란 말을 함부로 회개도 하지 않고 마구마구 쓸 때는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은 정말 회개란 단어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용서를 구해놓고 또 용서를 빈다 이래야지 아이고 내가 회개합니다. 뭘 하나님께 어떻게 회개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심 없이 어떤 회개를 했다는 겁니까? 회개도 낱낱이 보고하는 단어가 있고 나의 그 보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했다. 회개 용어도 모르고 회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 이런 거 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차라리 이게 낫죠.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진정한 기도 가운데 내가 이 회개가 회심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는 대성통곡함이 일어납니다. 나의 심령을 찢어발기고 자 이거 회개를 잘 하셔야 돼요. 나 주님 앞에 회개했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이런 자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들은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은 그 모든 인과관계에 있어서 막힌 바 막힌 담이 있는 것을 그 사람과의 관계도 다 허물며 용서를 구하며 모든 관계성을 원활하게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도 하나님 앞에만 회개했더라도 다 끝날까요?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알아. 그리고 난 다 회개해서 끝났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죄사함을 받고 나왔을 때 회개하면서 나왔을 때 다시 이 땅에 밟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바로 그 백성 앞에 나와 똑같이 용서를 빌며 모든 막혀있던 그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 것이 완벽한 회개와 함께 용서와 또 용납함 이걸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모르면 하나님과 회개 관계가 끝나면 사람과의 관계는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사람한테 잘못했죠?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빚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게 다 풀어져요. 그러고는 다 막힌 담 다 막혀놓고 나만 주님 관계만 똑바로 하면 내하고 난 이거 회개해서 이런다고요. 회개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끊어지는 관계가 많아요. 상대방한테 아프게 해놓고 다 모든 그 사람이 인생을 다 망쳐놓고 그 사람 앞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회개관계가 이루어졌으면 그 인간의 아픈 마음 만져주셔야죠. 그렇죠? 만져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인간에게는 육성 또 한 맺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서 우리가 평강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더 이상 상대방에게 아픔 안 주고 이렇게 사는 삶이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 사람 인간관계도 풀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은 영혼, 그 영혼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 기도하게 돼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며 언제나 성령님이 도우실 때마다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어떻게 됩니까? 회개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을 밟으면서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런 아들 딸 되어서 행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평가는 누가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이 보는 눈 다 똑같습니다. 평가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아, 저 사람은 좀 이상해 하면 여러 사람들 다른 사람도 이상하게 보여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독해? 악독해? 이러잖아요. 참 선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선하다. 이런 평가를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아멘.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자, 구원받은 백성. 바로 이 구원받은 백성은 간구하는 심령을 부음받게 돼 있습니다. 간구하는 심령을 부음받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심한 이 심령 속에 기도하는 영적 습관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기 17세기 그 아메리칸 인디언을 위해서 17세기 때 아메리칸 인디언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한
존 엘리엇이 있습니다. 존 엘리엇 나오죠. 얼굴 존 엘리엇. 바로 이 인디언들이 미신을 버리고 인디언들이 미신을 다 믿었잖아요. 그 미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강조했습니다. 이 존 엘리엇이. 그래서 그 당시 때 그리스도를 믿는 인디언에게는 기도하는 인디언 이런 별명이 붙었는데 진정한 그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렇게 했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 사역을 할 때. 또한 성경에 보면 또 솔로몬 나오잖아요. 솔로몬. 솔로몬은 성전 봉헌을 하면서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전 봉헌과 함께 또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솔로몬이 그 먼 지방에서부터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이방인들 거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언급하면서 솔로몬은 그들이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거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에 나오죠.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될 때 곧 열어보세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진 않았어요. 받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분께 기도하고자 예루살렘에 찾아온 곳입니다. 소문으로 듣고 찾아와서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그럼 이 이끌림은 어떤 이끌림일까요? 성령님의 이끌림이에요. 예루살렘에 찾아왔어요. 일하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아는 지식이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이런 먼 어디가서 어디든 가든 어떤 발걸음이든 가게 돼 있어요. 뭐 먼 데라고 못 가나요?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찾아가게 돼 있고 내 마음이 있으면 다 이루게 돼 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마음이 있으면 모든 사랑, 희생을 다 갖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신 계명이 어떻게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신자는 기도에 그 열망이 식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런 뜨거운 사랑이 있는데 열망이 식어가지고 어떻게 됐냐? 기도가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기도가 있는 자들은 마구 뜨겁고 계속 진보적이고 발전적인데 기도가 없다는 것 바로 영적인 성향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향이 죽어가고 어떻게 됐냐? 육적인 이 성향이 우세하게 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쎄, 너무 강해 이러잖아요. 그 육적인 성향이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우수한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만나서 거듭났다 하면서도 거듭난 후에도 어떻게 하느냐? 이 자연적인 부패성과 이 목적인 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자연적인 부패성 또 어떤 그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는 내 욕망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 육적인 성향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 성향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성향을 이기고 갑니다. 이기는 거예요. 이걸 이겨선 안 되는데 그래서 기도가 없다는 것 즉 영적인 성향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도는 절대 쉬면 안 됩니다. 육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에 열망이 식는 이유 네 가지를 오늘 좀 배출해봤습니다. 산출해봤는데 기도에 열망이 식는 네 가지 그 이유 네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깊이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깊이 들어가서 신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 세상의 방식에 빠져들어요. 세상의 방식에 빠져들고 또 하나님께 이 빠져들수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점점 세상 방식에 빠져들면서 그래서 마음이 사라지고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또 기독교인들의 그 영적 성향이 죽습니다. 세상 방식에 빠져들 때 그리고 육신적 성향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수르가 침범할 때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애굽에 군사적 도움을 요청합니다. 애굽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애굽에다가 군사적 도움을 요청해요. 이사야서 30장 1절 보세요. 이사야서 30장 1절과 31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31장 1절 보세요. 그 다음 장 1절.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은가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는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애굽에다가 군대 요청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자들이, 이스라엘들이.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에 깊이 물든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러한 신자들은 기도가 아닌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원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의 원리, 이게 갖춰진 거. 그것도 한편으로 보면 맞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일을 치를 때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급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먼저 벌려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이사 갈 때 아니면 무슨 누구를 만날 때 항상 갈 때 먼저 발걸음이 급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알고 계실 거야 막 이러면서 가면서 간다고요. 아니에요. 진정으로 짧게라도 앉아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도 그런 아주 편하게 나오잖아요.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말씀에 딱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옛날부터 이렇게 했어요. 어떤 보이는 걸 다 의존하고 기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했냐? 죄의 죄를 더하도다 이랬단 말이에요. 죄의 죄를 더한다. 너희가.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매일 갈 때 무슨 일을 할 때 무조건 기도부터 하고 오러 갑시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없어요.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저질러놓고 터트려놓고 아이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충을 주십니까 뭐 이러고 앉아있어요. 자기가 먼저 기도도 안 해놓고 이런 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 이 물들게 하는 요인이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 물들게 하는 요인이 많죠. 그죠? 그게 뭐냐, 세상적인 친구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그러거나 또 세상을 즐거워하는 습성을 우리가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을까요? 갖고 있어요. 세상을 즐거워하는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점검하라.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자기 점검을 해라. 그럼 확증을 해라. 자기 확증을. 그래서 자기를 점검해야 되면서 육적인 성향을 일으키는 그 요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인을 제거하실 거죠? 우리가 매일을 점검할 때 전체적으로 육적인 이 성향 일으키는 요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없는 상태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고 누구한테 먼저 구한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묵상하지 않을 때. 묵상하지 않을 때 기도와 멀어집니다. 근데 아까는 그 묵상기도 무조건 무념 무상 상태로 가는 그런 묵상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자, 묵상하지 않을 때 기도와 멀어지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을 게을리합니다. 그러니까 묵상기도는 뭐와 연합이 된다? 성경 말씀과 함께. 성경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게 묵상기도입니다. 그냥 묵상기도 하나만 단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 영혼에 영적인 공급이 중단됩니다. 내 영혼의 영적인 그 공급이 중단되고 육적인 성향이 다시 살아나서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져가지고 어떻게 되냐?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 방법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1장 8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과 함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에 대한 열망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이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과 함께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디를 가든 더욱 담대히 준비하게 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보세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묵상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말씀이 있는 묵상,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기도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적인 성향, 그리고 그 힘, 이 힘으로 기도할 수가 우리가 없어요. 기도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기 전에 성경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며 또 나에게 적용도 해보며 나를 또 점검해보며 내가 이 말씀대로 따라 살며 은혜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같이 이끌림받아, 성령에 이끌림받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이런 설교를 했었을 거예요. 나라의 국가의 원수들, 대통령들, 지나자들 탁 하게 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꼭 말씀을 한 기절 읽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분들 대부분 이 큰 자들, 나라를 이끈 자들 보면 대부분 말씀과 함께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면서 시작한 하루를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절대 실패 본 자들이 없어요. 먼저 기도하고 일하는 자들, 행하는 자들, 일하는 자들 꼭 우리가 성령으로 이끌림받는 자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이 영적인 성향이 부추겨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인 성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그 성향에 어떻게 하느냐, 부흥과 전진을 위해서, 영적 성향에 막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또 그 전진을 위해서 성경 묵상이라는 은혜의 수단을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수단을 사용해서 영적 성향을 일으켜줘야 됩니다. 마음속에 이 10년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신앙적 자만심에 빠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교만이죠. 빠졌을 때 기도 안 합니다. 대부분 보세요.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신앙적 자만심은 자신의 그 종교적 행위, 그거에 만족해서 그래요. 왜 신앙적 자만심이 나타나냐면,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했거든요. 감사헌금도 하고 주일 헌금도 하고 십일조도 했고, 그 다음에 나와서 교회 예배 시간에 꼭 앉아있었고, 그런 외모적으로 보이는 그런 종교적 행위를 꼭 합니다. 그리고 내면에는 오늘은 어디 가서 누굴 만나고 누구와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해서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지, 그리고 내가 오늘 누구랑 쓰면서 그 자석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었고 내 생각은 따르게 움직입니다. 내 방법대로 오늘은 어떤 청년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가르쳐가지고 너는 영적 상태가 어떻다라고 내가 알려줘야지, 이런 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내가 오늘 쟤네들을 영적 상태를 내가 점검해가지고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있어요. 자기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 시간에는 주님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아래 내가 겸손해지고 그 앞에 성령에 이끌림받아 기도하는 자의 모습,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실까, 이런 어린 양, 어린 아들, 딸,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에 나와야 될 백성이 자기가 어떠한 지시 속에 있어야 되겠다고 딱 내가 있음으로 모든 자들이 나를 바라보겠지, 이런 생각이 있는 자들, 이게 바로 신앙적 자만심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와 앉아있어요. 그래 남이 볼 때는 참 신앙 좋은 줄 알겠죠. 그래서 이 종교적 행위에 만족할 때 생기는데, 또한 교회의 직무다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래서 의무를 이행하는 것, 그것만으로 자신이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이때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도 자만심은 평신도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일어나요. 목회자, 뭐 부교역자 다 일어납니다. 이 목회자의 직무와 그 의무 수행 언제 일어날까? 예를 들면은 그 신방하고 나왔을 때, 교인들의 신방. 또 하나 보면은 전도하고,
또 보면은 그 교회 봉사 뭐 이런 걸 했다고 해서 나 모든 거 했어 이만하면 신앙적이지 뭐 어?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하게 이 직무 수행하는 자들은 보면은 자기가 맨날 부족하고 난 너무도 나약해 아 난 정말 왜 이렇게 모자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주님 앞에 잘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 다 부족하죠. 다 모자르고 그런 자들 하나님 쓰심에 있어서 감사할 줄인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잘나서 사용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 안 써요. 부족하고 모자른 자, 나약하고 없는 자 어? 이런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들 진짜 진정한 자들은 그렇게 자기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없는 직무 수행 있죠? 그거는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기도가 없는 직무생, 의무적으로 하는 그 직무생은 딱딱하고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가지고 그 영혼함에 가득 채워줌, 또 평안함 이런 걸 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더욱더 메마르게 만듭니다. 차게 만들죠. 또 그뿐입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자만심과 이 교만에 빠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상태에 빠진 교회를 하나 책망한 교회가 있어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보세요.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바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행동은 다 해놓고 안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은혜의 불을 완전히 꺼뜨렸다 이런 건 아니에요. 꺼뜨렸던 건 아니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어떤 것이 우리의 영을 무감각하게 성령을 무감각하게 만드느냐 또 열정을 무엇이 또 쉽게 하는가 어? 또 경건하게 이것을 빨리 회복하고 경건하게 갈 수 있도록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갱신의 역사를 어떻게 하느냐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하고 다시 기도의 은혜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떨 때 또 기도를 안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기도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 때 믿음이 안 생기면 신뢰감 때 다 떨어졌는데 뭐 누가 어디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 안 해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은혜가 충실하고 막 이럴 때는 막 시키지도 않는 금식기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매일 먼저 기도하고 막 달려나가고 일하고 기뻐뛰며 교회를 달려나가고 이런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은혜가 떨어지고 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하고 있느냐? 몸이 한 10kg는 찐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기도도 안 하죠, 당연히. 기도 생활 안 하고 당연히 성경도 매일매일 읽고 한다는 분이 성경도 읽지도 않죠. 말씀도 듣지도 않아요. 당연히 안 듣죠. 성경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다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게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사람에 대해서 실망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지옥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취향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가 뭐 마음 입맛에 땡겨야 내가 예수를 만나러 가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여러분의 취향대로 여러분의 코드대로 만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은혜가 떨어지셨습니까? 속히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으며 성경을 읽으면서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의 양떼 되시고 속히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잖아요. 그 만난 신자는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가 급하면은.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 신뢰 이렇게 떨어지면 당연히 기도 안 하고 뭐 환난 만나면 그냥 세상 방법대로 빨리빨리 다 뛰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환난이 올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빨리 기도하는 자세로 와야 되는데
안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 어려움이 계속되잖아요. 어려움이 계속되면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가 없는 상태가 그게 무딘 상태가 계속 내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러고 갑니다. 뭐가 어떻게 닥쳐오는지도 모르고 몸만 이렇게 불어가고 이러고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고깃덩어리만 생긴 거예요. 고깃덩어리. 이러한 상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식, 말씀이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기 싫어도 이 말씀이 내가 내 영혼이 사는 길이다 이거를 딱 붙잡으시고 어느 누구 인간에 의해서 상처받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나를 죽이는 거니까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뭐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인간의 상처 때문에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이러한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이 전능하신 전능하심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가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런 믿음이었어요. 이런 믿음으로 모든 걸 다 확신하고 의로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고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성경이 말하는 이 약속에 대한 지식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의 연약함,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연약해요. 기도가 제일 어렵죠. 근데 이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 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것,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멀어진 것을 회복하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고 또 이 말씀 묵상을 회복하며 우리가 성경 속에 새겨진 또 이 영적 성향을 불일듯이 일으켜 우리가 육적인 성향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다 요소들을 제거하며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진정으로 기도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에서 종교적 의무를 또 이 수행에서 영적 자만의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 이 자체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그 은혜로 인하여 더욱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나의 구원의 증거를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또 나의 묵상이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또 나의 영적 상태 이거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교만치 않게 해주세요. 또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계속 매일같이 뇌아리면서 주님 앞에 고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가득 체험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기 자신을 확증하며 또 이 기도로서 승리하는 또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